그날 본 모든 건 꿈이 아니었을까 하고 지금은 생각한다. 아마 그때부터 나는 하늘과 이어지게 된 것 같아. 잘 들어. 애매하게 구는 남자가 제일 나쁜 거야. 사귀기 전엔 똑부러지게, 연인 되면 애매하게 하는 게 기본 아니야? 안녕하세요. 저는 날씨의 아이에서 호다카 역의 목소리를 맡게 된 성우 심규혁입니다. 나기 역을 맡은 청소년 성우 김서연입니다. 희나 역할을 맡게 된 성우 김유림입니다.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의 작품이어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게 돼서 일단 영광이고요. 정말 감사하게도 희나 역할로 연기할 수 있게 돼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너의 이름은을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차기작에 이렇게 성우로서 그리고 유명하신 성우분들과 함께 작업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. 어떤 덧칠되지 않은 그런 편안한 내추럴한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호다카 자체에 몰입할 수 있게 많이 준비를 했고요. 그것은 마치 빛의 웅덩이 같았고 소녀는 자기도 모르게 병원을 뛰쳐나갔다. 저도 최대한 희나의 그런 착하고 청순하고 그런 느낌, 밝은 느낌을 좀 담아서 최대한 진심을 다해 내 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연기해보려고 합니다. 몰라요.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나요? 더 이상 여기엔 못 있어. 나도 몰라. 극중에서 다양한 감정 표현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감정 표현을 하면서 목소리 톤을 유지시키는 게 힘들었어서 그 점을 좀 중점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엄마 돌아가신 뒤에 누나는 계속 알바만 했어. 그건 분명 나를 위해서겠지. 난 누나가 자기 나이에 맞게 지내면 좋겠어. 뭐 형이 잘할지는 모르겠지만. 신이시여 부탁드립니다. 우리들이 영원히 이대로 함께 있게 해주세요. 라는 부분이 있어요. 난 말이야 너무 좋아. 낡은 소녀일. 이제야 내 역할을 알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기 않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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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않아. 그래서 고마워 후다카 라고 말합니다. 누나를 다시 데려와! 따뜻한 봄날이 왔는데 밖에 나들이를 잘 못 가고 있는 연인들, 밖에 나가지 못해서 답답한 우리 아이들, 가족들 많이 봤으면 좋겠고요. 자막으로 보는 거랑 직접 더빙된 목소리로 듣는 거랑 되게 달라서 새로운 날씨 아이를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아직 작품을 보지 않으신 분들도 충분히 좀 더 쉽게 이해하면서 볼 수 있는 작품이 될 것 같아요. 강력 추천드립니다.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정교한 작화와 다채로운 OST가 돋보이는 작품인데요. 이번 더빙판에는 국내를 대표하는 기라성 같은 성우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. 자막본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환상적인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. 5월 극장에서 만나요. 화이팅! 화이팅!